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관련된 문장의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오는요, 기본적인 뜻이 표면이나 발생 상황이란 뜻이죠. 특히 이제 발생은 날이나 날짜, 요일 이런 게 뭐 새로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랬고, 예문을 보면서 문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On the bed. 자, 침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sleep, 자죠. 표면인데 the bed, 침대 표면이다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표면인데 그게 바닥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무슨 바닥인지 또 설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바닥은 뭐 거의 붙어 있으니까 항상 오브 쓰고, 예를 들어서 my room 뭐 이러면 이제 내 방 그 바닥에서 잔다, 침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 표면인데 자는데 요 표면에서 잔다. 표면은 바닥이고 바닥은 관계가 있다. 나의 방과 관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On bicycle. 표면인데 자전거 표면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가 가요. 볼까요? He goes 갑니다. 이제 쭉 가죠. 목표는 the park 공원입니다. 표면에서 bicycle 표면에서 간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위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공원을 가는데 요거 표면에서 간다는 얘기, 자전거 표면에서. 자전거 표면에서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전거 안장 표면에 타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타고 갈 때 안장에서 타고 가니까, 안장에 타고 가니까 이렇게 오늘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뭐죠? On the box, 표면인데 박스 표면이다. 그녀가 두었다. 둔 게 리본이고, 리본은 표면에 있고 표면은 박스 표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the second floor, 표면인데 2층 표면이다. floor는 뭐 온수니까 2층 표면을 표현할 때 온수는 게 맞죠. He is on the second floor. 그가 있어요. on 표면에 있다 그런 얘기죠. the second floor 2층 표면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층은 이제 넓은 면이니까 온수인 거고요. floor가 관련이 있다. the building.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또 오브로 연결해야 되겠죠.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붙어 있는 거고 플로우. 근데 이제 요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요런 문장 한번 볼까요? Here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베이터가 2층에는 안 서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요, doesn'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2층이죠. 그러면 2층은 면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2층이 안 서요 라고 할 때 on 이라고 쓰면 이건 또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floor인데 on이 아닙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는 2층 표면에 쓰는 게 아니에요. 2층이라는 위치에 쓰는 거죠. 위치.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at 할 때 배웠죠. 장소나 위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층이 안 쓴다는 표현이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영어식으로 이해하기가. 그래서 멈춘다, 이쪽 위치에서 멈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층이라는 위치에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온 쓰면 좀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n the wall, 표면인데 벽 표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렸다. 그린 게 하나의 꽃이고 꽃은 표면에, 표면이 벽 표면이다 라는 거죠. 그 벽이 또 뭔지 또 설명하려면 over로 연결하면 되겠죠. 대부분 벽은 또 붙어있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over the church 이렇게 하면 그 관련된 게 교회의 벽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벽도 마찬가지로 표면으로 인식하셔가지고 오늘 쓰시면 되고요. Ownership, 마찬가지로 표면인데 배의 표면이다 라는 얘기죠. They are, 있습니다. 그들이 are, 있어요. Ownership. 이거는 이제 표면에 있는데 배의 표면에 있다. 즉, 배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n the weekend, 주말. 그래서 요거 앞에 on은 이제 표면이란 뜻이고, 표면이란 뜻이고요. 얘는 당연히 날이죠. 날짜, 발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습니다. 표면에 있는데 그게 배의 표면이고요. 날은 주말이다. 새로운 켜지는 날은 주말이다. 주말에는 배 탄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도 표면인데 문 표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He knocked on the door. 그가요. knocked on the door. 우리가 노크한다는 표현할 때는 이렇게 노크를 표면에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죠. 두들겨서 knock on을 쓰셔야 돼요. knock on, 노크한다. 라고 해서 표면을 두들기는 거고 문의 표면이니까 이렇게 on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노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knock the door 이렇게 표현할 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on을 안 쓰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하면 knock은 마구 두들긴다라는 뜻이에요. 마구 두들긴다. 그래서 표면을 마구 두들긴다라는 뜻이고 만약 이게 없으면 문을 마구 두들긴다라는 뜻으로 이걸 부순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그래서 break처럼 브레이크의 뉘앙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낙다운, 녹다운 됐다고 그러잖아요. 녹다운. 마구 두들겨가지고 다운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거. 마구 두들겨서. 부시려고. 그래서 녹다운 됐다. 너무 힘들어서 녹다운 됐다라는 표현이나 누군가를 마구 때려서 낙다운 시켰다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낙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낙입니다. 그래서 녹하다라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온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부신다는 뜻이네요. 부신다.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죠. On the street, 표면인데 거리 표면이다 그런 얘기고요. He took a taxi, 잡았다. 택시 잡았고요. 표면인데 거리 표면에서 잡았다 그런 얘기고요. On the screen, 표면인데 스크린 표면이다 라는 뜻이고요. He read, 읽었다. 그가 읽었다. 읽은 게 letters, 글자들이고 글자들이 on the screen, 표면에 있었죠. 스크린 표면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발생의 뜻을 한번 볼까요? On the light, 뭐예요 이게? 뭐 전등이라든가, 물론 이제 전등 표면에 있다라는 뜻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면인지 발생인지 좀 보겠습니다. On the light, 그가 turn, 돌린다라는 뜻이죠. turns, he turns, 돌려서 on, 발생시켜요. the light. 이렇게. 그래서 그가 돌려서 발생시키는 게 전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등 표면에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전등은 어디 있나요? 뭐 여기 있죠. on the ceil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천정 표면에 있는 전등을 킨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천정이 아니고요. 벽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벽을 쓰면 되겠죠. 벽에 전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벽 표면에 붙어 있는 전등이죠. 그러면 그가 돌려서 발생시킵니다. 전등을 발생시켜요. 전등을 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등은 표면에 있어요. 벽. 벽에 있는 이제 전등을 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이라는 뜻과 표면이라는 뜻을 이렇게 함께 쓸 수도 있겠죠. 온도 워러 보겠습니다. 표면인데 물 표면인가요? 아니면 발생인데 물을 발생시키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그녀가 turned on 돌려서 켠다라는 뜻이죠. The water, 그 물이죠. 같이 한번 보죠. She turned, 돌려서 켰다. On the water. 자, 그래서 돌려서 켰다. 물도 켜는 거죠. 발생시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하려고요? 이런 행동하려요. Do the dishes. 이렇게. Do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돌려서 켰다. 킨 게 물이고요. 발생시킨 게 물이고 이런 행동하려고요. 하는 건데 그게 접시 닦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하려고 물 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Christmas Day 날이죠. 그러니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다. 그런 뜻이고 새로 발생한 날이 크리스마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 to church. 당신은 갑니다. 목표는 교회고 날은 크리스마스 날. 순서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n Sundays, 날은 일요일 날들이죠. S가 붙어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뭐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We are in the park on Sundays. 우리는 있어요. 안에, 공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On Sundays, 날은 일요일 날마다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날짜도 마찬가지죠. On August 10th, 날짜는 혹은 날은 8월 10일이에요 그런 뜻이고. You live for USA. 당신이 떠나요. 목적지는 미국이고요. 날은 8월 10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on the 27th.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죠. 그러니까 on, 날짜가 27일이다. 그런 얘기고 He was born. 그가 태어났습니다. 날은 27일이고요. 그게 of February.
이제 27일이 이제 2월 달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n이 아니고요. of를 써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of February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상황 좀 볼까요? 상황. 자, on the phone. 자, 전화기 표면에.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으로 볼까요? 상황이 전화 상황이다. 뭐 켜진 게 발생하는 게 전화가 발생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She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phone 전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on the desk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on이고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어요. 상황은 전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전화는 표면에 있죠. 책상 표면에 있는 전화기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얘는 표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써 있, 일부러 제가 쓴 거죠. 이렇게는 잘 안 쓰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이렇게 써 있으면 앞뒤 단어의 관계를 보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n a trip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여행 상황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나는 만났다. 만난 게 나의 아내고 상황이 여행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여행이 어딘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to China 그러면 중국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 상황에서 와이프 만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만났고 만난 게 나의 아내고 아내는 이런 상황이었다. 상황이 여행 상황이고 여행은 가는 거죠. 그래서 to China 그러면 목표로 하는 여행은 중국으로 가는 여행이었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on business 상황이 사업상이다. 사업 상황이다. 그런 뜻이죠. 한번 예문을 보죠. He left. 그가 떠났네요. He left. 상황은 business. 여행 상황이다. 라는 뜻이고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냥 부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On the radio. 이것도 뭐 상황이 라디오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listen to music. 당신이요. Listen to music. 듣는다. 이거 to 할 때 설명드렸죠. 귀를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to를 쓰는 거고요. On the radio. 상황은 라디오 상황이다. 즉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제 음악을 듣는다 그런 뜻인데 온 대신에 요거 대신에 from 써도 되겠죠. 흘러나오는 뭐 이런 뜻으로 조금 이해하고 싶으면 from the radio, music from the radio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on TV 상황이 TV 상황이에요. 뭐 아니면 뭐 표면인데 TV 표면이에요.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I saw you on TV 보겠습니다. 내가요, saw, 봤습니다. saw you, 너 봤다. 상황은 TV 상황이다. 뭐 이런 뜻이죠. TV에서 너 봤어.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쓰여있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번 챕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문은 이런 거죠. 한번 보죠. 그들이 force는 힘이죠. 힘. 동사로 쓰일 때는 힘을 가하다, 강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강요합니다. me, 날 강요하는 거고요. 내가 행동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o 쓰시면 되고요. at dawn, 요거 이게 새벽이죠. 그러니까 at dawn, 때는 새벽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네요. 넓은 면이죠. 그러니까 on 써야 되고요. 학교죠. 근데 운동장을 보면은 of를 써야 되겠죠. of. 그래서 운동장은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of를 썼고요. 나의 건강이죠. 목적이 뭐예요? 나의 건강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강요해요. 강요하는 게 나고 나는 이런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걷는 거고요. 때는 새벽이고 표면은 어디서 걸어요? 표면, 요 표면에서 걷는데 운동장 표면에서 걷습니다. 그 운동장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운동장이고요. 목적은 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새벽에 좀 걸어라 라고 그들이 강요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길게 일부러 쓴 감이 있어가지고 뭐 깔끔한 문장은 아니지만 연습을 위해서 썼으니까 충분히 그걸 이해하시고 좀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